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찰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경찰차들은 이제 대부분 토미카에서 이제 보통 오는데, 제가 보유한 대수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 다 소개해주시고, 일본 경찰 차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요 차량 지금도 마트에 나오고 있는 110번 토요타 크라운 페트로카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중고이고 새 거는 요 안에 있는데, 같은 차량입니다. 보통 코난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 차는 열리지는, 문이 열리거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스케일은 좀 작게 나왔어요, 이전에 비해서. 다음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전에 나왔던 것이 좀큰 스케일의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연도로 따지면 2004년도, 요것은 2011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는 같은 동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69대1,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3대1입니다.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 차량은 단종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새 거고, 여러 대가 있는데, 좀 망가진 차도 있고요. 좀 기스가 난 차도 있습니다. 다 같은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구하기 어려운 모델인데, 도요타 크라운, 2001년도 모델,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이거는 대경찰청이란 뜻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존에 있는 크라운들하고 다르게 이 앞에 있는 로고도 좀 선명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문이 열리고요. 뒤에 부분이 아주 요런 기존에 있던 차량하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도요타 크라운을 봤고, 그 다음에는 마츠다 FX3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트에서 흔한 종류이긴 한데, 요새는 또 단종돼서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열리는 기능은 없고, 토미카답게 서스펜션 기능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같은 차량이고, 다음은 혼다 인사이트라는 약간의 승합차 느낌이 나는 그런 경차입니다. 뒤에 이렇게 열리고요. 요 차량도 제가 알기론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도 이제 단종돼서, 토미카는 단종이 빨리 되고 이제 나오지 않는 순환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 이거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아주 귀여운 경찰차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스즈키.
스즈키 알토 페트로카입니다. 아주 귀여운 앙증맞고 문 열리고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기능은 다 있습니다. 경차에서 아주 아기자기하면서 귀여운 맛이 있는데, 요새 마트에서 요 기종 저도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있기는 한데 잘 이제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종됐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2010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일본에서만 출시된 모델인데, 최근에 후쿠오카 편에서 한번 나온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구입한 경찰차고, 이제 오늘 일본 경찰 특별판이니까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내에 있는 거는 요거 우편차 버전을 쉽게 볼수 있는데, 경찰차 버전은 보기 어렵더라고요. 2017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근데 2009년이라고 돼 있네요. 초판 인쇄발이 발행 일수가 이제 2009년이라는 얘기고, 2017년에 나온 제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문이 열리고요. 실제로 일본 경찰차 중에서 사진들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요 경찰차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하튼 구할 수 없는 모델이에요. 니산 페라리 가장 저가 최근에 구한 경찰 모델인데, 얼마 전에 카페 요거 핫도그 카페인가 거기에서 이제 요거 실차가 공개가 됐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니산 페라리 문이 열리고요. 안에 내부 보세요. 경찰차가 이렇게 멋있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믹하긴 한데, 이게 단종된 제품이고요. 메가 크루저라고 해서, 이제 시위 진압용 차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문이 원래 이렇게 열리고요. 허머 H2 같이 나는데, 일본 경찰 시리즈로 메가 크루저 도요타 거라고 되어 있네요. 허머 H2 같죠? 생긴 게. 이런 게 있고, 같은 맥락이지만 좀더 깔끔한. 그래도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좀 많이 벗겨진 그런 차량입니다. 요새도 이제 구제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거는 쉽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봤는데, 현실에서는 마트나 이런 데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단종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스바루 건데, 이건 제가 좀 경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리모델링 하다가 좀 망한 제품인데, 여기 나중에 이제 지우고 데칼 씌우고 할 겁니다. 그냥 저기 제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된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리얼 토이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일본 경찰 버전은 리얼 토이가 이제 크라운, 요거는 같은 경우는 포드 크라운입니다. 도요타 크라운이 아니고요. 포드 크라운, 미국 경찰 차로 많이 나오는 그런 모델인데, 일본 경찰 버전으로 나와서 제가 보유한 일본 경찰 중에 가장 희귀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요런 경찰차도 있고, 또 요것도 리얼 토이 제품인데, 아까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G 외관이라는 1세대형 차인데,
이것도 일본 경찰 버전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이두 가지 모델도 정말 구하기 어려운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 싶은데 구제시장 쪽에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확성기가 위에 달려 있고 아주 매력적인 차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홍콩 갔었을 때 사왔던 그린라이트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라이트 이쁘게 개봉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뜯겠습니다. 요거는 잘 놔두고. 이것은 넣을 수 있는 상자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네요. 상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들어 있었었고요. 밑에 기판이 금형으로 되어 있고, 그린라이트 저 처음 사보는데, 아, 멋있네요. 확실히 여태까지 차하고는 다르게, 니산 스카이라인이고요. 일단 무게감이 묵직하고요. 일단 디테일 표현 같은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나가긴 해요. 위에 경광등도 대충 표시된 게 아니지 아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놨고, 요 글씨 새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차량이 있네요. 시장에서 구한 모델인데 요건 좀큰큰 모델인데 경차 버전에 경광등이 하나 나갔는데 일본 경찰 버전입니다. 풀백 기능이 풀백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일본 차인데 왜 운전석이 이쪽에 달려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양 차에다가 일본 경찰 버전만 씌운 것 같네요. 일본 차면 여기 달려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고 기획을 일본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제조사를 잘 모르겠는데 일본 경찰 차이고요. 너무 이뻐 보여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또 특별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이 초록큐라는 타카라 토미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크다란 회사로 만들어진 그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렇게 기억 앙증맞게 이제 자동차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귀엽고 앙증맞죠? 이건 풀백 기능이 있고요. 요 경찰차를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초록큐도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우연찮게 어디 무역전시 박람회 갔다가 이걸 파시는 분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지 않나요?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은 요 토미카, 요즘에 나온 토미카의 한 3분의 2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차이죠.
근데 디테일 표현은 제 대해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다음 편에서 초록큐만 달아서 초록큐 특별판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할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일본 미니카드를 이제 살짝 살펴봤는데요. 아, 물론 제가 모으지 못한 일본 경찰차도 있습니다. 교쇼라든지 아니면은 토리빈이나 프리미엄 토미카 같은 경우는 제가 모으지 않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모으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본 경찰차들도 되게 멋이 있는 차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난에서는 이것이 팬더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말 그대로 팬더 같죠? 검정색 하얀색. 약간 미국 경찰차를 좀 닮기도 했어요. 미국 경찰도 약간 검정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좀 검정색이 더 많은 편이고 하얀색이 잘 많이 쓰지 않는데 검정색으로 많이 하는데 미국도 일본도 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국 경찰차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같은 섬나라지만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 또 경찰을 또 리뷰를 해볼 건데 그 이전에 하디 시리즈 밀려 있던 것들 좀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전에 후쿠오카 편에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